북한과 불과 4km를 앞에 두고 삼엄한 분위기와 긴장이 가득할 것 같은 김포의 최전방 지역. 과거 민방위 주민 대피시설로 활용되었던 공간을 전국 최초로 접경지역 내 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한 이곳은 보구곳 작은 미술관인데요. 휴전선이 가까워 조금은 특별한 분위기를 품고 있는 이곳에서 울산 소금나루 미술관과의 교류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문화재단 조각공원팀의 윤호교 주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은 미술관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작은 미술관 보구곳은 2017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작은 미술관 조성 사업에 지원을 받아서 처음 운영되게 되었고요. 전국 최초로 민방위 주민 대피시설을 전시관으로 리모델링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김포는 북한과 맞닿아 있는 접경지역이지요. 이 접경지역에는 총 22개의 민방위 대피시설이 있는데요. 작은 미술관 보구곳이 유일하게 지상에 건립되어 있어서 미술관으로 운영되기에 적합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 작은 미술관 보구곳은 접경지역 안에 있습니다. 오시면서 보실 수 있지만 염화강을 따라서 철책도 많이 있고요. 군부대 초소도 많이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가끔 긴장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막상 작은 미술관에 와보면 보구곳만이 드릴 수 있는 그 아늑함과 행복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주제에 맞게 전시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예술을 누리실 수 있음과 동시에 1년에 약 30여 회 정도의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시민분들, 가족 단위분들의 가족들이 오셔가지고 주말마다 혹은 평일에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들을 하면서 보구곳이 주는 긴장감도 해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소한 행복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공간입니다. 네, 한강하구와 동해바다를 마주하는 지역적 특색이 비슷한 보구골리랑 연포동 마을 두 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구성한 교류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폭우와 고체의 경계 속에서 피어난 주민들의 삶을 14명의 작가를 통해 드로잉, 입체, 영상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금나루 미술관에서 전시를 했던 작품들이 저희 작은 미술관 보구곳으로 넘어왔고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전시와 작품들이 소금나루 미술관으로 또 넘어가서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공간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타 미술관과의 교류를 통해 보다 많은 전시를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울산에 있는 소금나루 미술관과의 교류전을 현재 11월 29일에 기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와 교류를 통해 사람들에게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겠습니다. 작은 미술관 보구곳은 앞으로도 시민과 가까이 있는 미술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의 미술관은 조금 차갑고 또 조금 격식을 갖춰야 하고 예의를 갖춰야 하는 공간임에 분명하죠. 그런데 작은 미술관 보구곳은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체험할 수도 있는 공간입니다. 시민들 하나하나의 눈빛과 하나하나의 행복감을 저희도 스스로 느끼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나는 이 공간에 와서 어떤 행복을 느끼고 갈 것인가를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 먼 길이고 조금 협소한 공간이지만 아마 충분히 행복한 시간을 누리면서 한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시도 많이 와주시고요. 프로그램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거 대피시설로 활용되었던 곳에서 평화의 꽃을 피우고 있는 김포 보구곳 미술관. 최전방이라는 다소 생소한 공간이지만 문화예술을 위한 모두의 노력들이 모여 내일이 더욱 기대되는 미술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